네, 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먹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라면은, 오뚜기 열라짬뽕. 맛이 한번 끓여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부터 붓고, 뜯어볼게요. 자, 뜯어보면 얘는 어디 보자. 자, 꺼내게 되면 네모 반듯한 면이 딱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두께는 굵지가 않아요. 자, 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액상 스프, 액상, 그리고 건더기 스프. 여기 나오는데 한번 조리법에는 물 500ml를 넣고 그 다음에 4분간 끓여야 그래서 4분간 액상스프. 그러니까 불이 안 드시려면 한 3분 한 40초? 예, 그 정도 한번 끓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 끓으니까 바로 이제 끓을, 원래 끓을 때는 건더기 스프 먼저 넣으라 그랬는데, 이거 똑같이, 배송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오야. 오, 날라다니네. 오야. 날라다녀. 자, 건더기 스프 넣고, 물이 이제 쫙쫙쫙쫙 끓으면, 면을 넣고, 이제, 액상 스프 넣고,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면도 투하해주고, 내가지고 4분. 어이구야. 일단은 면이 좀 얇은 게 조금 좀 뭔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면이 일단 얇다는 거에, 원래 보통 짬뽕 라면 이러면 좀 면이 조금 면발이 살짝 두꺼워요. 우동 뭐 짬뽕 뭐 짜장면 이러면 그런데. 자, 물 1리터를 넣으라 그랬어요. 자, 물 1리터 넣고, 이제 4분간 끓이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다. 물이 끓는 동안, 이제, 라면을 익는, 이제, 라면을 익는 동안에, 자, 간단하게 이제 영양용부터 시작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정보. 총 내용량이 130g 이에요. 515칼로리, 나트륨 1790mg, 탄수화물 80mg, 당류 3g, 지방 17g, 트랜스지방 빵, 포화지방 8g, 콜레스테롤 10mg, 그리고 단백질 11g, 칼슘 150mg.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번 보고 갈게요. 근데 물 500ml를 넣으면 글쎄다. 그래서 새로 신제품 나왔으니까 뭐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는 거죠 뭐. 근데 냄새가 일단 향이 짬뽕 향이 확 나요. 근데 짬뽕 향보다 해물라면의 향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예. 맛있어요? 옆에서는 깻잎전을 드시고 계십니다. 항상 반대로 드시고 계세요. 국물하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연할 것 같아. 지금 국물 맛이 조리법 그대로 지금 준수하면서 넣는데도 불구하고 연한 것 같아. 원래 열라면이 매운 건데, 이 열라면하고 이 진짬뽕하고 같이 잘 믹스를 해서 만들었다 해요. 아이고, 건더기. 면이 그냥 잘 익는다. 내가 봤을 때 물을 좀 적게 넣고 드셔야 될 것 같아. 좀 진하고 매콤하게 드시는 분들은 일단
물을 좀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500ml, 이제 라면 한 봉당 500ml를 미리그램을 넣으라 그랬는데 한 450, 그 정도? 400이나 450. 저처럼 막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화끈하고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야, 이제 다 끓인 것 같아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맛있는 반찬하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이요. 끓으면, 야, 이 면을 끓였는데, 자, 면은 이래요. 예? 네? 면은 이런데, 자,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먹으러 할게요. 아, 근데 기대를 좀 했나? 와, 이게 참. 뜨거워. 야, 근데 몰라. 건더기가 튼실하거나 그렇다고 진짬뽕의 맛은 나요. 나긴 나. 짬뽕의 맛은 나는데 상당히 연해요. 상당히 연하고 국물은 뭐 국물. 야, 국물을 진짜 아, 요즘은 좀 덜 맵게 하는 추세인가? 내가 봤을 때 신라면보다 조금 농심이 신라면보다는 안 매워. 안 매워.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일반은 그냥 드시기에는 그냥 좀 매콤, 약간 매콤할까? 응, 그 정도. 근데 몰라, 이게 진짬뽕하고 열라면에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내가 좀 많이 기대를 해서 그런가? 상당히 뭐 그렇게 열라면의 맛도 나고 진짬뽕의 맛도 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둘을 섞은 거는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없어. 야, 건더기 스프는 그냥, 네, 그냥. 이게 생각보다 면이 좀 빨리 불어요. 면이 금방 부네. 그런 게 요란해. 그래도. 오늘은요, 야, 이 새로 나온 열라 짬뽕을 먹었습니다. 열락에 뭐,
짬뽕 맛이 나겠지. 매콤하니. 자, 근데 먹으니까요. 뭐 열라면 플러스 진짬뽕 플러스 해가지고 짬뽕의 맛도 나고 열라면의 맛도 나는데 매콤하지는 않아. 예. 그렇게 막 매콤하지는 않고 짬뽕의 맛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여기선 짬뽕의 맛이 좀 강한 것 같아. 야, 한번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이제 드실만 할것 같아요. 이게 한복에 내가 4,380원? 그냥 한 봉지에 1,195원? 그 정도 되겠어요. 야, 계산력 좋네. 암튼 먹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먹을만 해요. 예,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보람이었고요.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